부산 브리핑입니다. 부산시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 선열에 참배할 예정인데요. 이후 부산시민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부산대 중앙도서관 1층에서 지난 3월 일본에서 환수된 대동여지도 목판본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시됩니다.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대동여지도를 시민에게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대표적인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 처음 간행하고 1864년 재간한 22첩의 목판본 병풍식 지도첩입니다. 환수본은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거쳐 올해 3월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채색 필사본인 동여도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환수본은 부산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와 동반 전시해 대동여지도의 판본별 내용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국내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소셜미디어 등과 연계한 할인 행사를 추진해 중국인 관광객 2만 5천 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9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관광 홍보 행사에 참여해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산 관광 영업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과 등의 경계 부에 있는 살이 버섯처럼 잡히면 버섯목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거북목, 일자목으로 신체가 변형돼 목 주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입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헬로 1분 건강에서 함께해 보시죠. 버섯목 증후군은 쉽게 말해서 목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뒷목 아래쪽 경추 7번 뼈가 돌출된 증상으로 목에 버섯이 톡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버섯목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버섯목 증후군에 대한 예방 스트레칭과 원인을 알아보도록 해요. 편안히 선 다음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향하게 팔을 돌려서 등의 텐션을 잡아주세요. 등의 텐션을 유지한 채로 턱을 하늘을 향해 쭉 들어주시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느껴줍니다. 반대로 등의 텐션을 유지한 채로 턱을 목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턱을 당겨줍니다. 간단한 동작이니 업무를 보시거나 일상생활 중간중간에 10회 3세트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개인 맞춤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뇨프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증에 참여할 시민 1,000명을 모집합니다. 당뇨프리는 지난 3년간 부산대학교 병원이 개발한 혈당 변화 예측 모델과 당뇨병 발생 예측 모델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당뇨병 환자 500명과 비환자 500명을 구분하고 실증 대상자를 모집해 당뇨프리를 활용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권역별 7개 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35개 팀 210명이 참여하는 고등학생 독서토론 캠프가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 캠프는 권역별 두 차례씩 운영하며 비경쟁 독서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들이 동아리 지도교사와 함께 캠프 시작 전 지정 도서 두 권을 읽고 이후 캠프에서 함께 질문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